갔다 왔어. 자리 좀 비켜줘. 미래랑 할 말이 있으니까. 승우 씨 언제 왔어요? 맞니? 어. 아니, 두 사람 아는 사이야? 나경 씨, 승우 씨 외사촌 동생이에요. 세상에! 아니, 이런 인연이 있어? 어? 어쩐지 어쩐지 내가 나경 양 보는데 말이야 이상하게 난같지가 않고 그냥 어쩐 정이 가더라니. 어? 하긴 나머지 얘들이 할 거니까 나가서 식탁 세팅 좀 해줘요. 예.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. 저기 토마토 소스 할 줄 알아요? 아, 잘은 못해도 할 줄은 알아요. 그래. 그럼 저기 여기 토마토 좀 벗겨줄래요? 네. 저도 도울게요, 어머니. 저 그렇게 말고 토마토 껍질은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발 벗겨지는데. 그래? 아, 그럼 저기 나경 씨가 이 냄비에다가 물 끓여가지고서는 한번 해봐. 네. 저렇게 있으니까 꼭 사이좋은 시어머니 며느리들 보는 것 같지 않아요? 이제 그만 우리도 화해하는 게 어때요? 아니 나경 씨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요리를 꽤 많이 해봤나 봐. 서울과 혼자 해먹으려니 다 하게 되는데요? 아니 근데 대학을 왜 안 갔어? 저희 언니가 우등생이었거든요. 근데 대학 내내 남자 사귀느라 정신 못 차리더니 결국 졸업하고 몇 년째 백수로 지내더라고요. 그런 거 보면서 굳이 꼭 대학을 가야 하나 싶은 게 그래서 안 갔어요. 그래! 하기는 대학 나온 것들 말이야, 죄! 아이고 요즘에 뭐 저만 똑똑하면 학벌이 뭐가 중요해?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. 아직 멀었어요? 어? 기다려다 배고파서 돌아가시겠는데요? 어떡하냐? 조금만 기다려. 손님을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닙니까? 미래 씨는 하지 말아요. 손님은 그냥 해놓은 거 먹기만 하면 돼요. 나가서 나랑 놀아요.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. 몰라, 오빠? 접시나 나르지? 그래 그래 그래! 저 사촌끼리 오손도손 접시나 날라! 응? 예예예 예, 예. 애가 아주 구역 싹싹하니 볼수록 괜찮다! 안 그러니? 아주 벌써부터 사이너로 타더라. 그럼 넌 며느리 집을 타던데? 이제 나경이 흉내까지 내고 대단해. 안 그래도 네 사촌 자격으로 결혼식장까지 갈 셈이야. 그러니까 앞말 말고 참이래. 얼른 네 여자로 만들어. 아니 언제 앙상블까지 부르셨어요? 어? 내가 돈 좀 썼지. 다들 이렇게 모이니까 이제 꼭 한 가족 같구나. 아주 오랜만에 해피해 내가. 아니 근데 이제 너는 왜 말이 없어? 애인 데려다 놓으니까 수줍어서 그래? 모처럼 다들 모였는데 건배해요 어머니. 건배? 좋지. 자 건배! 축하드려요, 어머니.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. 우리 아이들의 사랑을 위해. 근데 어머니, 저 미래 씨하고 춤 좀 춰도 되겠습니까? 춤?
어, 그럼 좋지. 인재 씨. 제발 참아. 아슬아슬 못 봐주겠어. 와인 몇 잔 마셨더니 왜 이렇게 옷 빙빙 도냐? 아이고, 들어가서 좀 쉬세요. 그럴까? 예. 어, 그래. 아유, 왜 이렇게 어지럽니? 술 많이 드셨어요? 왜 이래? 어디 가는 거야? 야, 잠깐만. 사고 치려는 거지. 이러지 마.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?